와! 으아! 야. 으야.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라면 드리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많이 부르는 거지 우리가. 안녕하세요. 전 늙은이고. 아니 할아버지셨어? 학생들에게 몇 년 전부터 집을 임대해주고 있어요. 슬프게도 올해 정말 큰 불행을 마주쳤어요. 정말 염치도 없는 학생을 만났어요. 온 집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바닥 온데 베개랑 진흙 깡통이 떨어져 뒹굴고 있고 그 학생들은 주방바닥이 편안하다는데 누워있다라니까요. 아유 씨 진짜 너무했다. 자기 집 아니라고 진짜 몰상식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와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 진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집을 봤는데 진짜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경고했더니 돈은 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고물상에 팔아치웠더라고요. 할아버지 건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다 청소하자니 전 건강하지도 못하고 정신병이 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여러분 부디 일을 맡아주세요. 진짜 헐 진짜 미쳤 와 클릭 두 번에 싹 정리 뭐야 여기 미로처럼 돼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포비아가 있으시다면은 게임 일반 옵션에 들어가셔서 바퀴벌레를 유리조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보기 껄끄러워요? 유리조각으로 바꿀까요? 일단 바퀴벌레 생긴 것 좀 보고 야 진짜 자취방 진짜 너무했다. 쓰레기장을 만들어놨네. 술은 얼마나 처음 하신 거야? 이거 청소가 되나? 아, 깔끔하게 되네. 아휴. 근데 이것도 빨리네. 근데 가구 자체가 지금 더러워. 이거 새 거로 바꿔야 돼. 할아버지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거 하나 바꿔드릴게요. 팔어 이거. 3만원. Nope. 이건 도둑질 시뮬레이터가 아니에요. 헐. 내가 바꿔줄라 했는데 날 도둑놈 취급을 해? 너무한걸? 알았어. 나 하라는 대로만 할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으아! 설정. 바퀴벌레를 유리조각으로 표시하기. 됐다. 너무 징그러웠다. 이것은 유리조각이다. 확인하기 전에 그냥 바꿀걸. 아, 씨. 뭔가 약간 원래 본질은 바퀴벌레인데 우리가 지금 환각으로 유리조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더럽다. 아, 할아버지 뒷목 잡고 안 쓰러진 게 용하신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와, 내가 집을 임대해줬더니 이따구로 쓰면 진짜 바로 경찰서 신고했다. 뭐야, 여기다 세탁기랑 라디에이터 설치해야 되네요? 고정식 세탁기. 세탁기 설치가 63만원이고 그냥 세탁기가 32만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벽을 뚫는 게 63만원이라 이거구나. 여기다 이렇게 조립하기. 와, 이 통을 하나하나 다 분리해야 돼? 어. 판을 떼내고 그 다음에 커다란 거 떼내고 그 다음에 오, 아 이게 통이 고정돼 있었던 핀이구나. 이제 그거를 떼서 올라가게끔 하고 호스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빼고 슥 꼽고 잠가주고 요거를 저기다가 푹 탁 설치해주면 끝! 야 이 정도면 진짜 몇백 받아야겠다. 청소업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으아 근데 대걸레 업그레이드 하니까 되게 좋다. 한 번에 슥슥슥슥 닦이네. 비세라 클린업에 비해서 되게 좀 소프트하고 힐링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게임은. 아씨, 내가 처음 방문했던 집에는 완전 비싸고 좋은 고급 라디에이터 달아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낭비였나 과했나 싶기도 하고. 스킬 포인트 황금손 배관공 빠른 설치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 타일은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고 미장이 업그레이드 일단 20%씩만 해놓자. 욕실 끝났고 아이고 아버지
와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왜 하는 건지 몰랐었거든? 비세라 클린업 게임에 비해서 뭐랄까 되게 진짜 그냥 청소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노잼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재밌네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튜토리얼 식으로 스토리 진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뢰를 받고 청소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다 해서 팔게 되면 재미는 배가 될 거란 말이야. 애정이 엄청 갈 것 같아요. 내가 다 꾸민지 내 자식 파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뭐지? 이 쓰레기통은 뭐야? 쓰레기통이 왜 집 안에 있어? 이거 야외용이잖아. 와 진짜 개더러워. 미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가 임대해준 이 집이 엄청 좋네요. 다른 집들에 비해서 지금 제일 넓고 제일 좋은 집 같은데. 청소기 구비하기는 뭐야?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려면 길게 누르세요. 청소기는 왜? 유리파편을 진공청소기로 치우라고. 이게 유리파편이야? 티가 안 나. 다시 바퀴벌레로 바꿔버릴까? 이게 원래 바퀴벌레면은 그러면 바퀴벌레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야? 부첨이네. 와 부엌 좋은 거 봐. 청소 뭐야? 범위 내에 쓰레기 버리기? 아니야 나 미니맵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겠어. 청소하다 보니까 해가 좀 졌네요. 원래 되게 밝았는데 100% 찍었다. 야 625만원 이번 청소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퇴근하자. 와, 야 1000만원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5600만원. 아 빨리 타일 좀 교환하는 거 배우고 싶은데. 자 다음 집 바로 가봅시다. 점점 늘어나냐 매일이. 최악의 집 화장실 및 작업실? 어 이거 타일 왠지 작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매일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거부터 하나하나 하지 않고 좀 내용을 읽어보고 선택을 할게요. 청소를 좀 부탁드려요. 여기에서 범죄자가 살았었대요. 그닥 환영받지 않는 손님이 거기서 살았던 점 때문이죠.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가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꼭 누가 냉장고에 뭘 토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최악의 집은 뭐야? 제가 이모의 오두박을 받았는데 거의 절망스러운 수준이라 이걸 완전히 밀어버리고 무언가 새로운 걸 세우고 싶은데 전 이 분야를 잘 몰라서요. 집은 전체가 그냥 쓰레기 수준이에요. 집을 다시 지으라고요? 우린 청소업계지 건축업계가 아닌데? 자 이거부터 해보자. 이상한 손님. 와! 야! 시간도 밤중에 가네? 왜 밤이야? 무서워. 어? 뭐 갑툭튀가 있진 않겠지? 야 불이 안 들어와! 지하실로 먼저 가서 조립하기. 퓨즈를 빼고 새로운 걸 꽂고 올리고. 오케이. 와 발.. 으아 긁히니까 더 더러운 게 눈에 띄네. 우와 쓱쓱 문대는데 다 닦이네. 실제로도 청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청소가 쉽다면은 그걸로 돈이 벌릴까요? 그쵸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돈을 받는 거지. 욕조가 왜 이렇게 더러워. 욕조 고장났어? 어 샤워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조립하기. 와 이런 것도? 참 진짜 개쩌네 이거. 다 된 거야? 심플하네요. 되게 분위기는 공포인데 얼마든지 공포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 아 유리조각 티가 너무 안 나는데. 야 나 바퀴벌레로 바꿔도 되니? Nope. 아이 뭐가 보여야 말이지. 유리조각 너무 티가 안 나. 아이 뭐가 보여야 말이지. 이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게 없네요. 온라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청소를 하면은 더 빠르고 막 정신없고 재미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 혼자 해야 돼. 그래서 약간 티키타카가 없어서 조금 그게 많이 아쉽네요. 나 혼자 조용히 청소하게 되네. 뭔가 사연이 있는 집이어도 와 이건 진짜 쾌감 쩐다. 창문이 너무 더러워. 티가 많이 날수록 좋지. 뭔가 사연이 있는 집이어도 청소하는 건 똑같네. 끝. 되게 빨리 끝났네요. 그죠. 오늘은 이쯤 하죠.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아씨 새벽 3시다. 고생하셨습니다.